천국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퍼플스톰의 바이오하자드 5 실황중계 11화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반전에 대한 갈등은 다 풀린 것 같고요. 이제 주인공들이 마지막으로 그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르보로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웨스커를 쫓아갔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아 지난 시간 이거 다 설치를 했구나. 일단 무기는 다 세팅이 됐고요. 본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6챕터가 끝이고요. 6챕터가 6에 2 빼고는 아마 어느 정도 플레이 타임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여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잘 통과할 수 있겠죠? 아마도 여기도 되게 어지간히 복잡한 곳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맵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전체적으로. 일단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저 위에 있는 얘를 잡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가끔 수류탄을 던지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아 왜 이러냐 됐다. 그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원천 봉쇄를 했고요. 곧 죽어도 다른 샷건은 안 나오는구나. 다른 샷건이 있긴 있나 이 게임? 쭉 가시다 보면은 네 여기요. 일단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쳐다볼 시간에 나한테 달려와라. 나 무섭지 않다. 아 얘는 헤드샷 못하네요. 지금 위에서 누가 수류탄 던지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저격총 다 쓰겠네. 그냥 접근합시다. 남자답게 내 건데 날 줘야죠. 날 줘야죠. 네. 일단 뭐 초반이니까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안 죽냐. 애들이 딴딴하네요. 후반부까지 오니까 애들이 일반 공격으로는 뭐 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샷건 데미지가 풀업을 했는데 400이란 말이지. 이 샷건 더 이상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나왔지? 내가 뭘 안 먹었나? 샷건 종류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게임하고 헷갈리고 있나?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시고 더 올라갑니다. 반대편 끝으로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배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금방 반대편 끝으로 왔네요. 다 네 거냐? 어떻게 다 네 거냐? 아니 네 것도 아니지. 지금 권총 버렸죠.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계속 모으고는 있는데 평생 안 쓸 것 같은데 엔딩 볼 때까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마 여기서 새로운 적이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을 하는데 네 됐다 왔습니다. 재빨리 돌아서 개부터 잡고요. 아니 개부터 일단 쓰러뜨리고요. 야 쟤 촉수 나왔다. 아이고 이런. 왜냐면 뒤에서 저 전기총 들고 있는 전기총이래. 전기 막대기 들고 있는 애들이 휴. 네 저런 애들이요. 지금 뭐하고 있냐? 그렇지 그렇게 소리 지를 시간에 나한테 왔었어야지. 어 이런 미안하다. 땡큐인데 땡큐는 땡큐고 저거 어떻게 할 건데 저거. 야씨 저격총이 데미지가 오씨 아 이것도 견제를 못하니? 아 역시 데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저격총이 진짜 다시 볼트 액션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밥셉이 하나 나올텐데 와라. 오씨 깜짝이야. 밥셉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뒤에서 나 잘못 왔어요. 여깄다. 야 뛰어와. 밥셉 잡는다. 밥샵인지 밥셉인지. 밥셉 매그넘으로 잡아야 되나? 오이 쉣 쉣 쉣 쉣.
똥쳐간 것들아. 됐다. 일단 잡혔구요. 일단 잡혔구요. 그건 나 줘. 내가 운용한다. 어우 이런. 오! 이상한 거 나온다. 이상한 거 나온다. 이상한 거 나온다. 여기가 약점이에요. 근데 안 왜 안 죽냐 근데. 아이 빌어먹을. 아까 매그넘 탄 다 죽네 씨. 에이씨 망했다. 내가 아까운 매그넘 탄 저런 애들한테 쓰려고 아껴놓은 건데 저런 애한테 일곱 발 썼네요. 먹어 빨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데미지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고 안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무적 판정이 적용되고 있는 타이밍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파악하지 못한 저의 실수지만 뭐야 이 길이 왜 이래? 어디가 길이야? 여기인가? 아니고요. 아 미니맵을 보면 되는구나. 네, 이걸 누르시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카드키를 구해야 되는데 잠겨있어요. 카드키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가? 같이 밀어야겠네요. 쉐바 컴온! 이걸 딱 열면 쉐바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왼쪽으로 확 달려갈 거예요. 아니야? 네, 얘 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저쪽 막 뛰어갑니다. 왜냐면은 여기 한 명 갇혀야 되거든요. 그것이 코옵의 숙명. 쉐바가 갇히고 크리스는 여기서 네, 크리스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를 잡고 있으니까 크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갇힌 멤버는 여기서 잘 싸워야 되고요. 뭘 던졌는데 저? 아! 갇힌 멤버는 이제 죽을 걱정은 없으니까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안 갇혀있는 멤버는 평소처럼 싸워주시면 됩니다. 오 큰일 날 뻔했네 씨. 뭘 자꾸 던져요? 내가 할게 내가. 어머 하지마 어머 하지마. 내가 할게. 죽었네? 위에 뭐가 밑에 그림자가 뭐지? 뭐야 이거. 잠깐만 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다음에 아 이거를 쏘면은 네 여기 올라갑니다. 저 안에 메달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수류탄으로만 열 수 있을 거예요. 저 상황 이 상황에서라면 잠깐만 뭐야 이거 길이 어디더라? 화도 오랜만에 플레이를 했더니 길도 다 까먹었어요. 큰일 났다. 어디야? 진짜 어디야? 어라? 올라갈 데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미쳤나보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마 이 위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카드키 얻었나요? 아닌데? 카드키 어딨지? 잠깐만 이거 미쳤나봐. 왜 이래. 카드키! 쉐바 카드키 갖고 있냐 혹시? 어? 나 뭐 잘못했지? 큰일 났다. 갑자기 시작되기 없는 데서 게임이 막혔어요. 멍청한 것. 잠깐만요. 저 잠깐 좀 밖에 나갔다 보고 올게요. 무슨 일인지. 보고 왔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적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키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키카드를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발견이 안 됐어요. 어딘가에 있다는 얘긴데 큰일 났군. 적을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다 보면은 키카드를 얻게 되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이 버그랑 관련이 있는 그림자 같아요. 이 게임 본편 하면서 버그 같은 거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는데 왜 이러냐.
이건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 잘못이 아니고 게임 잘못입니다. 다시 시작. 체크포인트가 어디서부터일까요? 이거 캐줘 되나? 7,000원? 됐다. 어휴, 살았다. 여기부터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권총탄이야? 수류탄? 권총탄은 필요 없고요. 에이, 시작되기 없이 시작부터 버그 걸려갖고 사람 기분을 속상하게 만드네. 이걸 열어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쉐바가 미친듯이 달려간다. 내가 먼저 달려간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쉐바가 먼저 갇히네요. 어쩔 수 없는 스토리. 됐습니다. 일단 너는 너고. 아이고, 컴온 베이비. 됐고요. 안 죽었네? 아, 죽었다. 돈이고 터져라. 아이씨, 피했어. 설마 쉐바가. 어, 깜짝이야. 왜 안 내려와? 됐다. 또 이러네요? 왜 이러지? 어, 잠깐만. 잠깐만, 얘 또 이러네. 아씨, 망했다고 봐야 되나? 이 그림자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씨. 아, 미치겠네. 아, 스팀판 왜 이래? 옛날엔 이런 버그 한 번도 본 적 없네. 이 게임 버그. 이 게임 하면서 버그 같은 거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런디야. 저 방패를 든 저기 범인 같은데.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여기서 진행 못하게 되면 어떡하는 거지? 해라 모르겠다, 씨.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아니면은 껐다가 다시 켜는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맞추려고 생각한 내가 병신이지. 아직은 괜찮죠? 쉐바가 지금 위에 있는 애를 쏘냐? 이번에 그림자 없죠? 이번에 그림자. 아, 또! 얘랑 미치겠네, 이거. 어허. 어허. 버리네, 진짜. 씨. 여기서 꺼버리면 저장이 어디 됐지? 맨 처음부터 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언제 먹은 거야? 아, 한마디로 사뿐하게 10시 됐네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을지. 설마 여기서 진행이 안 되진 않겠지? 설마? 어디서부터냐? 맨 처음부터일 것 같아. 아씨!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얘 잡아야 되는데. 아, 한마디로 미쳐버리겠네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씨, 얘는 또 뭐야? 아, 진짜 씨, 나 빡치게 만들지 마라. 안 그래도 벌써 빡쳐있다. 아, 방어구. 안 돼,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 분노를 가라앉히자.
아우 방어구 와씨 팔 빼고 다 쓰고 있어. 터져라. 그렇지. 아 갑자기 의욕을 확 상실했습니다. 갑자기 어우 갑자기 막 화가 막 화딱지게 막 아 내 올라가지 마. 샷건 탄환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멘트를 해갖고 똑같은 플레이를 좀 다르게 느끼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의욕 상실 상태에 있어서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까랑 아이템이 다르게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너 빨간색 하나 있지? 그렇지. 아우 빡쳐 씨. 자 여기서 똥개 나왔죠? 그렇죠. 똥개 먼저 잡고 아이고 도망갔다. 똥개 먼저 잡고요 구석으로 도망가서 추가로 오는 적들 잡습니다. 오이씨앗! 밥습이 왜 나오냐? 아까는 안 나왔는데? 아까도 나왔나? 오 다행히 원샷입니다. 다행히 매그넘 원샷이에요. 안 죽었네. 방어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오씨 아직도 안 죽었어. 야 오지게도 안 죽네요. 쉐바한테 줄 거 없나? 총알은 많이 있는데 별 유효타가 될 만한 게 여기서도 똥개 나오고 개부터 잡읍시다. 밥샘이 뒤에서 나왔었나? 아까 그 친구가 지금 이 친구인가 보군요. 알았어 무시해.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그 다리에 이상한 거 달린 괴물이요. 저놈이겠지 아마? 머리를 터뜨려도 될까요? 네 이거 써도 되나 이거? 아 통하네요. 다행이다. 휴. 아니 뚜껑이 닫혀있길래 안 통하는 줄 알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 주냐? 어휴. 그래도 아까 플레이하면서 막 이것저것 실수했던 거를 여기서 만회할 수 있어서 그거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까는 너무 막 이것저것 잔미스를 많이 저질렀어요. 아이템 여기 아닌가? 결국 여기까지 돌아왔구만. 결국엔 여기까지 돌아왔네요.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만큼은 그 불상사가 벌어지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 차라리 내가 갇히면 나올 텐데. 갇히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옵이 아닌 상태에서는 쉐바를 가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버그나 나지 말든가. 인간들아. 아이고 인간들아 왜 터지고 그러냐. 제발 방패든 적 제발 무사히 나와라. 얘 왜이래. 얘 터질 것 같은데. 아이고 아 빈사. 야 죽여. 인생에 미련 없다. 죽여라. 회복도 안 돼요. 저 방패 또 저러는데?
이게 무슨 치트키가 있는 게임도 아니고 씨. 돈도 없냐? 9,900원인데? 조금만 더 팔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됐다. 아 갑자기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내가 갇힌다고. 내가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세이브 파일을 주워야 되나? 근데 이런 경우 좋은 세이브 파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 여기서 시간 다 뺏기네. 미치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니면 뭔가 싸우는 방법을 다르게 해봅시다. 지금까지 계속 저격총만 썼는데 저격총 쓰지 말고 샷건으로 한번. 이게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요. 혹시 세상 일이란 게. 이거 뭐야 이거. 오 쉣. 뭐야 이건. 탄막을 다 피했어. 아 이런. 야 큰일 났다 이거. 아 봅시다 한번.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이거를 지금 안 보이는 얘 있잖아요. 얘를 어딘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딘가에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가. 여기 바로 위일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연재 접을 순 없잖아 인간적으로. 뭐 하자는 거냐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돌판을 구해서 이 세이브를 덮어 씌우고 계속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게 지금 유일한 답일 것 같은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어허 안 보여요. 하 진짜. 아 갑자기 뒷박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쉐바야 어쩔래. 갈라고 하는데 키카드가 필요하대요. 키카드. 대략 난감하네요 진짜. 아 여기서 중단하면 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오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일까. 야 이런 버그를 주시네 하느님이. 개씨 아우 진짜. 아 모르겠다 씨. 이거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연재를 접을 수가 없잖아. 접어봤자 6일부터 다시 시작이잖아. 여기서 다시 시작해봤자
6.1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한 게 의미가 없어요. 뭔데? 아, 진짜 피곤하다 진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아무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께 크나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화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뭘 신경 쓰겠어요. 제가 뭐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지금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